밤까지 곳곳으로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충북 경북 지역에 지날 수 있겠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고요. 또쌀라 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갈수록 낮 더위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은 한낮에 31도 일요일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시작부터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선지와 서쪽은 안개가 끼겠고요. 오후에 강원도와 경북에는 소나기가, 서쪽 지역은 오존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이 32도, 광주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27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북부 고양은 31도. 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대체로 30도가 예상되고요. 경기 남부도 30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약간 높게 읽겠습니다. 장맛비는 일요일 제주와 남부를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중부로 확대돼 전국에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